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잘 안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지난 28일 날 대법원에 우리 다 모였죠. 대법원에 이 빨갱이 집단 대법관들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그 깨끗한 정신에 먹칠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대법관이 누구냐? 김상한 대법관입니다. 김상한 대법관은 작년 인사청문회 때 우장 전입을 세 번 하고 다운 계약서를 만들어가지고 세금을 탈취한 범죄자요. 또 김상한이 뭐냐면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100년 전쟁 그 영안과 무슨 뭐 영상이 갈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 100년 전쟁 영화에 이승만 박사가 민족 반역자니 무슨 바람꾼이라든지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을 미국의 아첩이라든지 추세끼라는데 엄청난 만물과 외국과 선을 했던 100년 전쟁을 공정성과 균형되어 있다고 판단한 바로 공산주의자 김상훈이. 여러분, 노무현한테 김대중 때는 말할 것도 없고 김대중 때 국정원 떡갈비 같은 거 갔다가 북한에 퍼졌어. 잘 알죠? 그 다음에 노무현 때 얼마냐? 430억을 하고 그 중에 180억을 북한에 갖다 놨어. 다 북한이 아니라 개전 떡갈비야. 이명박 때 얼마 갖다 쓰냐? 370억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3년, 4년 동안에 얼마 갖다 쓰느냐? 35억을. 이 국정원의 예산관리법에 의하면은 청와대에서 예산을 관리하거나 짜지 못해. 그 특활비를 어디다 맡기냐면 국정원에다 맡겨놓고 국정원에서 관리하고 국정원에다 청와대에 전달하고. 그런데 이거는 관행이고 관리고. 여러분 나이 40분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김영삼 대통령 선거 때 돈이 남아서 안기부에 870억 맡아 맡기고 왔죠. 안경이라도 맡기는 거예요. 국정원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청와대의 특할 거예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한테 불과 35 관행에 따라 갖다 쓴 또 이게 무슨 예물죄라고 돈 한 번 맞지 않으면 예물죄가 없다니까 그 김상한 대법관 빨갱이라는 놈의 새끼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 먹칠했다 예물죄였다고 이런 미친 개새끼들. 나 문화통이 나서 말을 못하고 나 지금 연설 안 해내라 이 화풀에로 와서 미친놈 새끼들 손질로 시장에 그리고 뭐 국가 손실제 얘기고. 그래서 저는 청와대도 문제지만 사법부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최후의 양심을 보는 헌법 가치를 지키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지키는 대법원 사법부가 아니에요. 그 사법부에 어떤 기관 대법원에서 이 빨갱이들이 100년 전쟁을 빨갱이들이 주장한 대로 동조하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 무슨 미친 저런 제목을 씌워가지고 이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려고 하는 이 대법관 빨갱이를 처벌해라! 처벌해라! 빨갱이 대법관 처벌하자!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자!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 박근혜! 뭐지 않아? 조금 맡기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김세훈 판사, 김문수 판사, 김장 판사를 반드시 역적으로 몰려서 반드시
감옥에 갈 거라고 믿으면서 지금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주석 대표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